세상에 하나뿐인 나만의 배 위에서 경기를 잠시 잊고 뱃놀이를 즐기는 사람들까지 속출합니다. 그런데 그때 심상찮은 배 한 척 등장! 안정적인 균형 감각에 침착한 누적기까지 1등을 향한 아빠의 고독한 레이스! 마침내 300m 고린 지점에 무사히 도착하는데요. 이보다도 반가울 수 있을까? 아빠의 도전에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진 가족들! 지금 이 순간만큼은 아빠가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럽겠죠? 같이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목소리 빨라서 애들이 함께 못해서 좀 아쉽네요. 그리고 마침내 기다리고 기다리던 상업의 등장이요! 늦었습니다. 만반의 준비 덕분일까? 종이배 치고 꽤 튼튼해 보이는데? 우리 한상우의 눈과 날카로운 이빨 섬세하기까지. 네? 6시간 걸렸습니다. 6시간? 몇 분을 위한 6시간인가요? 1분 30초를 끊을 겁니다, 저희는. 자, 어찌 이 실패를 딛고 무사히 완주할 수 있을 것인가? 출발 좋고! 힘있는 노조팀도 좋고! 아이고! 위기 극복 능력의 팀워크까지 찰떡궁합! 친구들의 열렬한 응원 또한 더해지는데요. 누구한테요? 참 먹던 힘을 다해 침몰 없이 완주 성공! 야. 거기다가 배의 상태까지 양호하니 기록 상관없이 대성공입니다. 이렇게 가겠네요. 되게 좋네요. 그래도 조금 아쉽지만 재밌게 잘 놀다 가는 것 같습니다. 비록 3시간 동안 배를 만들어서 1초 만에 빠졌지만 괜찮아요. 자기가 만든 배를 자기가 탈 수 있다는 그게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배요 말고. 배요? 말고 빠져. 즐겁고 완주에도 즐거운 종이배 경주. 이 엉뚱하면서도 기발한 대회는 어떻게 시작된 걸까요? 역사도 오래되고 1년 내내 즐길 수 있는 수상 레포츠 관련된 분야이기 때문에 더욱 흥미를 좀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새로운 놀이 문화로 자리 잡은 대회. 와. 국내에서도 첫 시작을 알린 만큼 아프리하게 기대되는데요. 나도 시간 있으면 참가해봐야겠다. 대단한데요. 스타스원 레이스의 시상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색 대회답게 시상식 역시 시끌벅적. 무엇이든 재미있어야 한다는 게 이번 경기의 최종 목표. 상호 이빨 그룹팀. 비장한 각오로 참가했던 상어팀 역시 수상의 영광을 나눴는데요. 혹시 1등? 저희 노력상 받았어요. 어? 노력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우승을 위해서 신경을 써서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배 만들고 배 띄우고 배 타고 하는 게 다 너무 즐거웠어요. 또 이런 기회를 하는 게 별로 흔치 않으니까 추억 만들기에는 좀 종이배를 타고 강위를 질주하는 발칙한 상상. 상상이 만들어낸 놀이가 또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길 바라며 유쾌한 현장에서 만난 특별한 오늘입니다. 맛집 방송에 대한 고정관념을 버려라. 숨어있는 맛집을 찾아서라면 어디든 간다. 우리 지역 진짜 맛집은 어디? 토박이들의 검증된 추천. 무작정 찾아가고 봅니다. 왜 놓치지 마세요. 매일 속 감춰진 비밀을 찾기 위한 김PD의 무한 취재 본능. 어머니 뭐 하시는 거예요? 엄난한 밀착 취재 과정. 저기요. 그리고 포착되는 단서들. 뭐야 섭준. 드디어 꽁꽁 숨겨뒀던 비밀이 밝혀진. 공개를 안 했는데 오늘 지금 공개를 하는 거죠. 리얼 맛집 24시간의 비밀.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이번 주 찾은 고장은 경기도 의정부. 김PD 의정부의 진짜 맛집을 찾아 곳곳을 누비는데 역시나 여기도 부대 저기도 부대. 부대찌개 대표 도시답게 부대찌개 천국이다. 부시하게 숨겨진 맛집을 찾아가는 데 의정부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신가요? 의정부 부대찌개밖에 떠오르는 게 없는 게 그게 워낙 유명하니까 와서 맨날 이것만 먹고 가고 다른 거는 먹어본 적이 없어. 하나의 습관처럼 돼버려가지고 산소 갔다 오면 이제 부대찌개 먹는 걸로. 그렇다면 토박이들이 찾는 진짜 맛집은 어디? 정보 요원과의 접선 시도. 이거 그 지역에 숨겨진 맛집을 찾아다니는 거군요.
아. 숨겨 좀 맞지? 저 간흥동이요. 간흥동 네? 여기 요 근방에. 네. 내가 이제